금양입니다. 금양 그 종목군을 지금 시간이 이제 좀 지났기 때문에 뭐와 벌써 이제 2시간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어찌 보면 소양 교육이 됩니다. 뭐 지수 교육도 아니고 포트는 이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이렇게 갖추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잡아드린 건데 금양에 대해서 이제 시가총액 1조를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실 때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채팅창에 좀 올려드릴게요. 금양 같은 종목에서 수익을 좀 내시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힘겨워질 수가 있어요. 금양 같은 종목은. 그래서 이 금양은 일단 여러분들께 이제 문자 기준을 이렇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14,600원 그리고 차익실현 하십시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15,500원에서도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러나서 이제 차익실현 범위의 문자가 쭉 나가요. 쭉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4일의 경우에 두 번의 매수가 나가고 한 번의 차익실현의 문자가 나갑니다. 두 번의 매수가 나가고 한 번의 차익실현의 문자가 나가요. 가슴에 손 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와, 나도 저런 문자를 받아서 비중 조절만 좀 잘해서 위험 고지 받았으니까 내 성향에 맞게 너무 위험한 것 같으면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대처를 잘했다면은, 야, 나도 이번 한가위 전에 이미 대박이고, 왜냐면 월요일 날 12%, 화요일 날 19%, 수요일 날 13%, 목요일 날26%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쭉 내려온 거죠. 미끄러져서 쭉 내려온 거고. 그 13일날 하루 쉬고, 그리고 나서 14일날 어제 야간 교육할 때 14일날 우리 들여다 볼 겁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 나갔잖아. 이 문자 나갔는데 왜 수익을 못 내시냐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 부분도 이제 같이 올려드릴 거고, 아주 중요한 교육 내용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PDF 파일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PDF 파일에서 이제 금양의 전략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양, 그리고 동영상 부분은 예제를 보여드리면 좀 버벅이기는 할 텐데 일단 자료 다 올려드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제 예제를 잡아드릴게요. 어제 야간에 금양 같은 경우는 교육, 어제 야간에도 굉장히 길게 해드렸어요. 위험 고지까지 싹다 해드렸고. 봅시다. 아이고. 너무 길구나. 엄청나게 녹화를 많이 해드려가지고 링크가 너무 많아. 링크가 너무너무 많아요. 좀만 기다리시면 각 채팅방에다 올려드리고, 채팅방 들어오고 싶어요 하시면 지금 뭐 홈페이지가 막혀 있어가지고 참 이건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윤정도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야,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되는데 내일은 일정이 있거든요. 방송국 일정도 있고 또 방송 관계자 또 별도의 미팅 일정이 있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25일 날 상한가, 26일 날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뭐다 지난 걸왜 보여주냐라는 건데, 예전 동영상을 보시면요, 저 내용에 대해서 왜 저기서 편입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 9월 5일 날, 9월 5일 날못 보셨으면 9월 6일, 7일, 8일, 그리고 13일 날 쉽니다. 안 들어가요, 우리는. 왜? 8일날 쫙 깔깔깔깔 웃고 있잖아요. 26% 상승했는데, 금양이 고점이 26%고, 21,150원 찍자마자
꺾여 내려가서 17,450원에 마감을 합니다. 근데 금양 9월 13일 날 이렇게 써놔요. 응? 써놔요. 뭐라고? 14일 수요일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수요일 14일 1500만 주. 이게 그러니까 야간방송, 아침방송에 다 올려드린 거예요. 거래대금이 10위 안에 여전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거래대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10위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셔야 된다.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다. 아니 남들은 다 뭐 2차전지 얘기하고 있고 원통용 개발해도 대박이라는데 윤정도는 무슨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얘기는 뉴스 보세요. 뉴스 보도자료. 대도 않는 소리 들으니까. 25일 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의 기준 잡아드린 게 내일도 금양을 들여다볼 거예요. 내일도. 1500만 주 기준을 잡아드릴 건데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그 피존 선생님 금양 대박입니다. 그냥 대박이 아니라는 거지. 이때가 벌써 7일이야. 7일이면 눈물이 질끔 날 정도로 감동이 있어야죠. 응? 5, 6, 7, 8일 다 폭등에다가 14일 또 추가 폭등. 13일은 들어가질 않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이렇게 수익. 응? 결론은 금양이 펀드멘탈 장으로 돼요 안 돼요? 이 얘기를 했더니 오늘 15년 이상 되신 우리 독립하신 고객분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테슬라에서 작년에 수익, 재작년 작년 수익을 많이 내시고 꽤 많이 내셨더라고. 그리고 나서 세금이 뭐 25%가 된다고 그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전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하고 전혀 또 상관없는 2차전지 1조짜리를 갖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이 뭐 금양은 자기는 또 안 좋아해.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양극재에 대한 뭐 음극재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그 깊이 있게 그러니까 막 내용을 달달달 다루는 거지. 양극재가 뭐고 음극재가 뭐고 방송 들으면 그런 친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에? 분명히 얘기드리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운영사 펀드매니저 분들을 같이 또 만나요. 뭐 서로 친하죠. 근데 서로 고충을 다 토로를 해요. 근데 운영은 누가 해? 결론은 운영은 매니저가 하죠. 그러니까 이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은 매니저가 판단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매매하는 사람이. 포장되어 있는 분석 내용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그 운영사는 자산을 받아서 대부분이 인덱스 펀드예요.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결 자체가 달라요. 무리해서 이 종목을 뭐 사거나 팔거나 이런 비중이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의 뭐 비중 맞추기 이렇게 가지고 합니다. 근데 프랍이라고 표현하죠. 프랍 매니저들의 경우에는 절대적 수익을 기준을 잡아요. 장이 깨져도 수익이 나야 돼. 장이 깨지면 뭐 파생상품을 매매하기도 하고 채권을 매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쪽은 이런 금양 같은 종목을 좋아하죠. 왜? 펀드멘탈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중장기를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펀드멘탈이 없는 종목은. 다만 정책이 미국의 정책이 중장기적일 것 같다. 근데 미국의 정책이 중장기적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는 그나마도 좀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하고의 급은 따르게 본다라는 거죠. 또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도. 어찌됐건 금양의 경우는 원체 가볍게 움직였잖아요. 초단기간에. 300%씩 막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안 돼요. 시가총액은 조를 넘겼는데 매출은 그렇게 안 나와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안 나와요.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아니 얘가 원통용 배터리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본인들만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라니까 다 알아. 왜? 보도자료 다 나왔잖아. 공시는 안 나왔는데 지들이 보도자료 뿌렸잖아. 뭔 의미에서 그 보도자료를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300% 이상 나오는 올라가는데도 그 주가가 오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타당성 있는 신규 수주가 들어왔다든가 먼저 번에 시가총액 9조 원이었던 지금 14조지만요. 14조를 넘겼지만 포스코케미칼이 시가총액 9조 원일 때 어떻게 했어요? 14조짜리 수주 공시 딱 터뜨리면서 주가 20% 올라가죠. 강보합에서부터 20% 그런 날 수익을 내는 거야 사실은. 제대로 된 수익을. 누구나가 다 먹을 수 있는 수익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LNF 어떻게 됐어요? 10조 원짜리 막 수주 공시 나오면서 그렇게 됐잖아, 어찌됐건. 근데 그게 이제 뭐, 그것을 수주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 뭐, 그것도 따져봐야겠지만, 금양 자체는 그조차도 없어. 그냥 자기들이 막 여기저기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회사 관계자가 우리 회사 끝내주게 좋아요! 라고 악만 쓰고 다녀. 왜 그렇게 악을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진짜 좋으면 외국인 기관이 알아서 사겠죠. 외국인 기관은 사지도 않아. 어제 보여드린 내용이고, 오늘 14일짜리 기준에, 아, 얘네들 뭐 장난 아니에요. 오늘도 사모펀드가 24만 주를 팔았어요. 아, 20만 주를 팔았어요. 사모펀드가 20만 주.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수가, 조금 이따 보세요. 주식수가 정확히 4,970만 주에서 지금 5,760만 주. 얼마 증가해서 800만 주가 증가해요. 주식수가 800만 주 증가했다고 얘가 7월 25일 이후에 7월 25일 이후에 800만 주 주식수가 전환 물량이 들어왔다고 사채를 발행을 한 거에 대해서 주식으로 전환했어요. 왜? 행사가가 4,000원대거든. 지금 팔면 얼마야? 300% 수익이거든. 너도 나도 전환을 하지. 근데 재미난 게 얘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도 HLB 이런 애들이 대주주가 물량을 팔아서 대주주 지분 10%일 것 같아요? 텔코나 RF 제약이? 응? 바이로메드가 지금 뭘로 바뀌었죠? 바이로메드가, 아우, 이름도 기억도 안 나. 헬릭스미스? 그런 애들이 그 대주 지분이 왜 낮아요? 전환 물량을 무지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발행했기 때문에. 천만 주에 50%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어? 이게 10%가 되려면요. 500만 주가 10%가 되려면 5천만 주가 돼야죠. 천만 주짜리를 4천만 주를 전환 물량을 발행했다는 얘기야. 야, 징그러운 애들이죠. 그걸 다 팔아먹는 거야. 다 팔아먹는 거야. 뭘로? 야, 2차 전지가요? 끝내줘요? 우리가요? 7월 25일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세 번째로 2017년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 그럼 공시는? 없어. 의무 공시가 아니야. 이걸 가지고 어떤 신규 수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야, 대박이다. 얘네 성공했대. 아니, SDI 거 쓴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거 쓴다는데. 금양 거를 꼭 써야 될 이유가 있어? 걔네 거보다 월등히 가격이 싸? 안정성은 보장돼? 실용성 확인됐어? 수주 하나도 안 나오잖아. 검증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보도 자료를 누가 뿌렸냐, 이거야. 공시도 없는 내용을 누가 알았냐, 이거야. 그냥 기자한테, 야, 있잖아, 우리 성공했어? 이 뉴스 하나만 흘려도 주가가 대박이 날 판인데, 그럼 불공정거래 불법이지. 근데 왜 금융감독원 가만히 있어요? 이게 주가를 변동을 줄 만큼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현실적으로는 반등 주는데, 아니, 그거는 심리적으로 움직였던 거일 뿐이고, 이게 나왔다고 주가가 뭐 뜬다라는 그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하면, 아니, 저게 무슨 뭐 실용성이 있습니까? 활용성이 있습니까? 뭐 검증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걸 아니까 악용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9월 6일에도 똑같은 내용이야. 세 번째 원통형 2차 전지. 세 번째로 개발을 했다는데, 성공을 했다는데, 그걸 누가, 그 검증을 뭐 어디 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검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응? 어디 사법고시 뭐 보러 가는 그 시험장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걸 개발을, 그래, 자체적으로 성공했다고 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응? 만 원에 팔고 있는데 얘네는 30만 원이야, 가격이.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대도 않는 얘기를 자꾸 자기 세뇌에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빠지지 말란 말이야. 야, 무서운 놈들이구나. 이걸 생각하란 말이야. 그럼 예쁜 국내님이 금양 VI 상한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7월 25일입니다. 10시 30분에. 자, 보시면은 이게 10시 30분에 거래가 터집니다. 저 거래가 터진다는 규모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에 최상위에 들어오느냐, 20위 안에 들어오느냐. 그 기준은 우리는 1,000억을 기준을 잡고 있다. 그러면 장중 기준에 20위 안에 들어오는지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 응? 6,200원이에요, 그때 가격이. 이게 21,500원, 250원 찍어. 가지고 와서 대박 냈어요. 우리는요, 이거 6,200원에서 대박 냈어요. 확, 그냥 막, 그냥 2단 협차기로 그냥. 그러니까 쪽박 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쭉 미끄러지는데 16,000원까지 내려오는데 갖고 있는 거야. 아이, 그랬더니 지금 종가가 시간에서 19,400원이야. 그러니까 쪽박을 찬다고. 응? 여기서 거래가 터져서 상한가를 갔으면 절반 이상 딱 깔끔하게 차익 실현하고, 다음날 상한가 갔다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종목이 몇 개나 나와요? 없어요. 드물어요. 갭상승에 음봉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지. 화요일날 또 보고 싶다? 그럼 기준거래량 2,500만 주 터졌으니까 2,500만 주에 80%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이런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매일 공짜로 나눠드리는 교재가. 그 교재 보고 배우시든가, 윤종도 말을 듣든가. 그렇게 해서 26일날 보세요. 분명히 썼죠, 방송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매직 계산기, 불기둥 마스터 올려주잖아요. 여기서 제일 먼저 지금 보실 건 4,570만 주 맞아요, 안 맞아요? 5천만 주가 안 되죠? 4,570만 주, 5천만 주가 안 돼. 5.44%야. 이거 어떻게 사야 다 오른 거. 어제 상한가까지 나왔는데. 그럼 사지 말아요. 안 사면 되지. 왜 따져? 거래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잖아. 개장 초부터 280만 주가 터지면서 213억. 9시 10분까지, 응? 10%만 터지면 되는데, 1000억이 10%, 100억만 터지면 되는데, 200억이 넘게 터지고, 시가 대비해서 양봉이고, 고가 대비해서 꼬리 제한 쪽이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서 상한가요. 응? 이때 주식수 몇 주? 4,570만 주라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주식수는 좀 알고 계시라고.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깨지는 거 아니에요. 방송 나오는 애들한테 다 물어봐. 그냥, 야, 주식수 변화가 있었냐? 그럼 대답 못해. 지가 추천해놓고도 공시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 끝내줘요. 야, 주식수 800만 주 늘어났는데 그걸 500만 주를 개인한테 때렸던데. 아이, 그럼 어때요? 정신 나간 거지. 지도님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환 물량 4,000원대 물량 집어던지는 애들이 어떻게든 주가를 밑으로 집어던져서 까는 게 아니라 일단 땡기는 만큼 땡기고 있잖아. 9월 5일날 어떻게 됐어요? 9월 5일날 상승률 20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14입니다. 하, 이거 봐라. 건들기 시작하네 또. 8월달에 깔짝깔짝 한 번씩 되더니 6일날 한번 볼까? 어우, 6일날 봤더니 거래가 터지네. 오케이. 14,600원 5% 편입. 6일날. 14,700원이잖아요. 14,600원 편입. 이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와 물량이 이제 앞으로. 5,760만 주. 아까 4,970만 주. 800만 주 늘었죠. 주식수가 800만 주 늘었는데 주가는 따블이 넘게 올라와 있어. 아니, 주식수만 증가해서 괜찮은데 그게 개인들한테 떠넘겼잖아. 사모펀드가 막 320만 주씩 깠잖아요. 근데 주가는 올라와. 여러분들의 기본 상식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팔면 주가 빠진다는 거 아니야? 외국인 사면 오르고. 아니라니까. 어? 사모펀드 등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큰형들이, 사모펀드 큰형들이 팔면 주가 밀려야 되잖아. 아니라니까. 올라가잖아. 응? 원통형 배터리 세 번째로 개발했어요. 보도자료 탁 나온 때, 야, 이게 재료야, 뭐야? 그럴 때 지들이 막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얘네들이 소송을 건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보도자료가 나가, 지들이 뿌렸겠지. 누가 뿌렸겠어, 그거를. 근데 그게 보도자료 나오면 지들이 사. 그게 주가라고 따라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지들이 또 까. 놀래가지고 손절할 거 아니야. 지들이 일부 받아. 그게 통정만 아니고 가장만 아니면 된단 말이에요. 가장거래 통정매매만 아니면. 그런 걸 알고 우리가 같이 대처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야, 이게 끝내줍니다. 원통 뭐. 야, 보도자료 보면 다 아는 내용을 그거를 정보라고 돈 내고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야 이번에 21,250원 그냥 거기서 밀려가지고 내가 16,000원 깨질 때 욕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결국 기다리니까 올라오네요.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 최고야. 아유 23년을 봤어요 그런 거를. 응?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응? 제 얼굴에 침 뱉긴데 걔네들이 어떻게 전문가고. 응?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분명히 써드리잖아. 여기다가 2차 전지 대박입니다 이렇게 써놨나? 수요일 7일에 1,500만 주가 터지면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7일 날 얼마 움직여요? 13% 움직입니다. 13%. 7일 아침부터 개장 전부터 야간 교육 아침 뭐 장중 계속 금양입니다.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 15,150원 올려놔요. 그리고 윤정도는 동영상 교육할 때 이렇게 15,550원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응? 그럼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 다 샀겠지. 14,600원, 15,500원. 평균 15,000원이네. 그걸 2만 원에 팔았어? 5,000원 수익이네. 이틀 만에 30%, 하루 만에 30%네. 이날 사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응? 8일 날. 월요일 11%, 화요일 19%, 수요일 13%. 월요일 12%라고 가끔 얘기하는 거는 11.92인가 올랐어요. 고점이. 결론적으로 8일 날입니다. 불기둥 마스터님이, 아까 불기둥 마스터님 회원가입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원 플러스 원 143만 원 이벤트 하니까. 윤정도는 뭐한 달에 400이니까. 일로 가세요, 그러면. 응?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잖아. 17,150원 이렇게. 응? 계산 초에. 그러고 나서 윤정도는 어떻게 2시 8분에 2만 원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 14,600원, 15,500원 편입하신 분들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재공약 여부 연휴 이후로 본다. 응? 그렇게 해서 2만 400원일 때3% 혹은 마지노선 5% 밀림 전량 차익 실현 끝. 결론적으로 제 차, 2만 600원 전량 차익 실현되신 분들 현재가 18,010원에 재편입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19,750원.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16,000원이 깨집니다. 차익 실현의 범위의 기준을 이렇게 명확히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를 느끼셔야 돼요. 옆집 갔더니 그냥 초대박이라는데 왜 윤정도는 나쁜 얘기를 하지? 전환 물량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안 좋다는 얘기 같은데? 오케이. 다른 데서는 뭐막 사진 보여주면서 그것도 불법이에요. 사진 그거 저작권 돈안 내고 쓰는 거 아니야. 허락도 안 받았고. 사진 보여주면서 이게 2차 전지가요? 뭐가요? 이상한 헛소리 하는데. 윤정도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냥 수요일에, 예? 14일에, 수요일 14일에 1500만 주 터지면 시초가 대비 10%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더니 윤정도네는 문자상에까지 나가? 그리고 매수를 해? 대박을 내? 그리고 문자 두통 내보내더니 세 번째는 차익 실현을 해? 이야. 당장 목요일 기준에 수익 안 내실 거예요? 목요일 기준에 수익 내셔야 되겠죠? 방송 끝나면 전화하세요. 새벽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절실한 거지. 나는 다른 데서 물려서, 그러니까 싹다 정리하고 포트폴리오 갖고 오세요. 그러면 AS 해드릴 테니까 AS. 14일에 그냥 17,800원입니다. 어떻게 17,750원을 편입하십시오. 원래는요. 시초가 넘기면 들어가는 거지. 왜? 왜? 9월 14일에 시초가 17,100원인데 저가가 16,850원. 시초가 넘기면 들어가는 거지. 왜? 거래가 조금 모자라서 뭐 오케이. 결론적으로 편입합니다. 두 번째는요. 18,300원이야. 자, 18,500원까지도 편입하십시오. 걱정 없습니다. 편입하십시오. 프로그램 수급 깔짝깔짝 들어옵니다. 근데 몇십만 주는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몇십만 주는 제대로 붙은 거죠. 그냥 단타하는 액티브 쪽이. 그러고 나서 19,500원 고점 찍고 19,250원이요. 그 앞전에는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 구간이 5%로 돼 있지. 그러니까 매수한다는 얘기예요. 차익 실현 중간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19,500원 딱 찍은 순간 어떻게 해요? 저점 대비 이게 한15% 올라온 거잖아요. 그잖아요. 15% 이상. 차익 실현합시다, 이제. 프로그램도 좀 꼬이는 것 같고. 시간에서 19,400원으로 끝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일 또 들여다보면 돼요. 야, 팔았는데 더 갔다.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고, 잘 보세요. 이 종목이, 응? 동영상까지 다 올려드려서 정리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 시간에서 이제 19,400원인데 거래가 조금 미약해, 사실은. 그 내일 기준에 19,400원에서 변동성이 밑으로 또 쏟아져 나오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쏟아져 나오면 밑에서 재편입을 고민만 하는 거야. 왜? 이거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평가 아닌데 왜막 들어가? 26% 순식간에 올라올 정도로 그 26%에서 순식간에 18% 마이너스가 됐어요. 고점 대비. 그럼 내가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20% 돼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잖아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7월 25일 가격으로 여기서 7월 25일 가격이 얼마야? 6,200원 그 이하죠. 얼마? 5,000원대로 내려가. 여기서 5,000원대로 한순간에 내려가서 금양이.
그 이상할 거 있어요? 아니 한 달 전 가격으로 회귀됐을 때 뭔가 뭐 잘못된 게 있어? 그 한 달 이상 동안의 기간 동안에 얘가 바뀐 게 뭐가 있어?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아니면 진짜 저평가라고 외국 기관이 산 게 있어요? 전환 물량 4천억짜리 주거라고 800만 주 행사해서 그 중에 500만 주 이상을 개인에게 떠넘겨 준 것뿐이 없어. 근데 그거를 내일 들여다봅니다. 방송국 애들 뭐라 그래요? 그냥 내일 아침에 뭐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정신 나간 애들 아니야. 이렇게 변동성 큰 애가 내일 보합이 시작할지 강세 시작할지 마이너스로 시작할지 어떻게 알아? 그나마 오늘 뭐 눌리고 끝났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상한가가 좀 뭐 이런 애들을 어떻게 다음날 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대형주들 기준의 변동성이 다소 제한적인 쪽, 응? 그런 쪽에서 설정 범위를 잡고 추세 매매를 하는 거고, 변동성 있는 쪽을 야간에, 응? 꼬맹이들 나와서, 어린애들, 응? 나와가지고. 내일은요, 이거 이렇게 사시고요. 주식도요, 공부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경험. 그 어린애들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 그게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제도권 못 들어갔잖아. 다 남의 거 훔쳐다가 떠들어대는 내용 이제 그거를 원해요? 남의 거 훔쳐다가 막 떠들어대는 내용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상승률 1위입니다. 242개 종목이 있어요. 1조 이상짜리가. 그리고 거래대금이 6위예요. 오늘 거래대금 전부 다 우리 종목. 시총 1위 상승률 상위 종목 전부 다 우리 종목. 뭐 2차 전지죠 다. 그리고 거래량 기준은 1500만 주를 설정해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기준에.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고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둔화된다고 해서 거래량이 둔화된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죠. 이런 캔들을 원하잖아요. 등락률을. 요게 하루에 17%씩 움직인 거예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26%짜리예요. 꼬리까지. 이게 이날이 5일날이고 이게 12% 올라간 거고 이날이 19%, 이날이 13%, 이날이 26%. 응? 마이너스 8%에서 올린 거고 이날이 저점 대비 15% 이상 올린 겁니다. 거래량은 제한적인 것 같지만 거래대금은 이때 당시의 주가보다 월등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얘가 더 커요. 거래대금 터지면서의 흐름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한 안 터지잖아요? 죽는 거예요. 응?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SK그룹 주잖아요. 세상 끝도 없이 갈 것 같잖아요. 응?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 정도면은 응? 세상 끝까지 갈 것 같잖아요. 얘가.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 2일 이후에 응? 거래대금 하루에 4주씩 터지고 우리나라 기록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그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 없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적 반발력 나오는데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나는 우스운 거예요. 거래대금 형들 뭔 기술적 분석으로 앉아있어? 이거 5점 넘길 것 같아? 넘기려면 거래가 터져야 돼요. 이거 매물 때문에 못 털어? 아니야. 거래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응?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흐름이고. 셀트리온? 시가총액 상위? 영원한 뭐 제약바이오의 황제 우키오. 얘가 뭔 황제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무슨. 얘 지금 2017년도에 진보정부 들어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자마자 제약바이오 비이성적으로 날아갔죠. 그때도 얘는 별로 못 갔어. 솔직히 얘기하면 퍼센테이지로. 한미약품 그 폭등 나올 때도 얘는 못 갔어요. 무슨 황제주야 얘가. 그러고 나서 비이성적인 제약바이오들의 흐름 이후에 속된 표를 개작살 났죠. 60% 이상 밀린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뭐, 정상적인 회사하면 60% 밀려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땐 꿈에 부풀어 있었겠지. 오늘 윤정도한테 전화 주신 우리 예전 회원님. 에이, 얘하고 어떻게 2차전지하고, 아이고, 2차전지를 우리는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게 2차전지인데. 그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겠지. 응? 결론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56% 빠져 있어요. 55%. 그것도 되돌려서 55%야. 여기까지 빠질 때 60%야. 시가총액 3위까지 했던 애가. 근데 공통적인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얘가 뭐 존내 나쁘네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거래대금이 없어. 비이성적으로 올랐잖아.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없어요. 예?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자꾸 뭔가 숨겨준 거 있고 뭐 없어. 하나도 없어. 아까도 보여드렸잖아.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하이닉스 LG와 현대차만 그냥 갖고 있었어도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깨졌어도 그래도 플러스라고. 그럼 얼마나 기회가 좋아. 시장 고점 대비해서 어? 1000포인트가 빠져있는 이 장에. 그잖아요. 1000포인트 빠져있잖아. 앞으로 1000포인트 못 간다고 생각하면 주식시장에 남아계셔?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그럼 100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야 신난다 재미난다 뭘 살까 나는 플러스인데 아직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게. 물려서 못하겠어요. 그럼 정리해야지. 걔를 왜 갖고 있어? 목가리를 왜 들고 있냐고. 응? 금양 같은 애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이거 없어 만약에 여기. 얘를 왜 들고 있어? 거래 터진 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꼬시죠. 우리는 맨바닥 여기서 샀어요. 미친 정신 나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나쁜 놈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들이 저기서 뭔데 저기 뭐 금양 이번에 주가 들어올리는 애들한테 전화해서 지들이 한 거야? 그럼 진양을 금양을 지금 들어올리는 애들이 뭐 매집에서 들어올려요? 뺑뺑이 돌려서 보도자를 뿌리고 뺑뺑이 돌려서 틈타서 아주 대박 내는 거지? 내일 우리는 들어갑니다. 다만 1500만주의 기준 혹은 최소 범위 1000만주 이상의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왕이면 프로그램 수급까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만약에 못 움직이면 아이 세비캠도 있고 시간에서 강세를 띤 성일하이텍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코스모학도 있고 2차전지가 다 같이 밀려? 아이 그러면 뭐 방산주도 있고 하나솔루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력주가 있잖아요. 왜 얘한테만 매달려? 어? 실적도 좋지도 않은 애. 전환자체 이빠이 발행해 놓은 애.